사회적 동물이거든요.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에요. 따라서 원서식지에 방사를 해서 자기가 알던 동네, 그리고 자기가 알아봤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태지는 일본 타이지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얘를 방사하려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. 예, 지금 울산 수족관 보시는 생태체험관을 저희가 그 돌고래의 무덤이다 혹은 돌고래의 감옥이다 저희가 이렇게 별칭을 부르고 있습니다. 돈을 낸 사람들이 너희를 보러 올 때 니네가 내가 호루라기를 불면 해야 돼. 그래야만 너는 먹을 수가 있어. 악랄한 방법으로 조절한 것뿐이죠. 그게 우리가 와 하고 박수치는 그 순간에 저들은 죽은 생선 한 토막을 먹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 묘기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